손시부리에 이모 쪽에 네. 지금 장씨 요 애기들 지금 다 공주죠? 네. 공주 애들이랑 손씨의 지금 이모님 줄에서 우리 같은 줄이 내린다. 네. 우리 같은 줄이 내려요. 그리고 장씨의 지금 이 공주 둘 자손이 지금 칠성의 줄이 굉장히 많이 비치는 중이에요. 그랬으니 오늘 장씨의 지금 장녀 자손이 네. 지금 7월생이구나, 그지? 지금 이게 양력이니까 이게 지금 27인데다가 올해 지금 27이단 말이지. 네. 여기에서 올해 굉장히 큰 충이 들거나 네. 경사가 들거나 둘 중에 하나야. 네. 충 아니면, 그러니까 대박 아니면 쪽박이야. 그러니까 이 고비를 잘 넘겨가야 된다고 할머니들이 그래. 네. 이 할머니들이 왜 내릴까요? 들은 바 없어요? 아니요. 없어요? 네. 이쪽에 줄이 강하게, 굉장히 강하게 감기거든. 그러니까 장씨의 지금 공주자손, 특히 아랫자손 같은 경우에는 사주팔자에 피를 보라 그랬어. 피를 봐야 괜찮다고 했어. 그랬으니 뭐 의사가운을 입어야 된다든지 이런 쪽이 아니면 사실 풀려나가기 힘들거든. 잘 풀린다 치더라도 얘는 가진 구설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네. 굉장히 주변이 시끄러울 수 있다. 세단 말이 사주가 아, 둘 그래요. 다둘 다요? 네. 둘다 그랬으니까 웬만한 직장 가지고 성불 보기 힘들어. 네. 그리고 더군다나 대한민국에서는 더더욱 힘들고. 네. 그러니까 사주가 높기도 높겠지만은 네. 이게 수전을 잘못 지나가고 해운년에 충이 된다 그러면은 아이들이 안 자버릴 수 있어. 많은 걸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온단 말이지. 그랬으니까 그런 것들은 참고하면 좋겠고. 이 지금 손 씨의 기주님, 지금 네. 안탄 기주님은 올해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해가지고 이동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 뭐 있는 데서 뭐 옮겨야 된다든지 네. 아니면 계속 기복이 있다든지 네. 이러면서 자리 자정이 안 되고 자꾸 네. 몸이 뜬다든지 마음이 뜬다든지 이래야지 돼. 그랬는데 올해 수전에서 올해 뭐 이제 옮겼을까? 아니면 어떻게 새로운 뭔가가 있을까? 지금 제가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죠? 이게 어르신들 상대로 하는 이렇게 뭐 일이에요. 그 뭐랄까 그 어르신들 돌봄 같은 거 요양? 하거든요. 예,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크게 작년이나 올해나 큰 변화도 없고 일이 계속 고만고만하고 해서 제가 다른 거를 업종을 바꿀까 하는 생각도 잠깐 하고 있어요. 지금 현 시점에서. 네, 하고 있는데. 그렇자니 지금 현재 하는 걸 놓자니 또 불안하고, 다시 시작하자니 또 그것도 불안하고, 처음 해보는 일들이라서. 그래서 지금 이거를 완전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네. 이거 원래 앞에 하던 거랑 지금 기준님이 생각하는 거랑 완전히 틀린가? 네, 어떤 그렇죠. 거예요? 지금 제가, 그 테크아웃을 한번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테크아웃? 테크아웃, 네, 커피 아, 테크아웃, 라면, 테이크아웃? 네, 테크아웃 그거나 아니면은 뭐 간식 종류 테크아웃, 네. 또 저는 솔직히 하고 싶은 게 노래방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집에서 그 흔쾌히 이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네. 그래서 지금은 커피 전문점을 뭐 자그마하게 테크아웃 정도로 예,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막상 도전하려니까 금액도 보증금에다가 뭐 이렇게 뭐좀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거 지금 요양하는 게 지금 사업자 가지고 본인이 직접 대표예요? 네, 제가 대표입니다. 위치는? 위치는 같은 내당동입니다. 네. 몇 층짜리지? 1층입니다. 이건 날아가는 게 낫겠다. 날리는 게 낫겠다고. 아, 그만할까요? 그만하는 게 좋겠어요. 네. 그만하는 게 좋겠는데, 아까 네. 그 돌아가가지고, 줄이 비치는 자손들은 기본적으로 화류계가 잘 맞다.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끼도 있고 기운도 있단 말이지. 근데 인간들을 병자를 다루고 이러는 거는 안 맞지. 맞죠? 그러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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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좀
흥도 있는데다가 네. 좀 인간의 마음을 뭐 이제 쪽지게처럼 뭐 꿰뚫는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기본적으로 연륜이 있단 말이지. 뭐 사람을 보면은 기분이 좋다든지 나쁘다든지 이런 것들을 대충 알아맞출 수 있는 그런 촉도 있다는 거 본인도 인정하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웃음 속에 생기가 있는 자손들은 화류계가 잘 맞죠. 근데 장시대주의 직성으로 보는 것 같으면 내돈 벌어서 내가 먹고 내가 괜찮으면 너네들도 괜찮은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요? 능동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능동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정감을 추구하고 좀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업주가 된다 그러면 좋겠지만 이럴 일은 없겠지. 능동적인 사람은 아니니까. 그러면은 이제 같이 장시하고 손시하고 같이 들어가지고 있으면은 엄청나게 싸운단 말이지. 그러는 거에서 노래방이 안 맞는 거지. 손시기주 쪽으로는 이런 화류계가 잘 맞아. 테이크아웃 하겠어요? 이거 못해. 이모 직성이랑 안 맞아. 그래도 이거 앞에 거를 하면서 어느 정도 올라왔고 인정도 받고 그지? 이러면서 뭐 나쁘다고는 말할 수 없었어. 그러니까 이게 직장이 맞아가지고 직업이 맞아가지고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이모 같은 경우에는 인정받고 내가 성취감을 느끼고 성취도가 있어야 되고 밑에 사람한테 대우받았으면 좋겠고 이러는 직성들이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주팔자에 당신도 교단에 서든지 만인간 천인간이 우러러보는 그런 전문적인 직종에 종사해야 되는 양반인데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뭐 그거는 모를 일이겠지만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어차피 이제 53이잖아요. 얼마 안 됐는데 또 많이 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요새 그렇지는 않아. 근데 내가 적성이 맞아가지고 나도 흥하고 너도 흥하는 길이라 그러면 나는 이쪽에 화류계 쪽이 나는 맞다고 봐. 그러니까 노래방이 아니더라도 뭐 맥주도 팔고 사람들도 오고 가고 시끌벅적하고 이러는 직군이 맞거든. 근데 테이크아웃 같은 거뭐 이런 거 간식 뭐 이렇게 만들어갖고 팔고 테크아웃, 핑크 테크아웃요. 그런 거는 크게 그래요. 그러면 선생님, 지금 현재 하는 현업을 접는 시기가 제가 올해인가요? 아니면 올해인가요? 작년에도 그랬고 작년에 접었었으면 좋았을 텐데 작년에 접어지지 않았거든. 근데 51에도 마음이 뜨기는 떴었다 그래. 그랬는데 53이 되면서 이거 완벽하게 뜨는 지금 터에서 공중에서 굉장히 많이 뜨거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장시에 둘 갖다가 이렇게 칠성의 주를 강하게 태어나게 했으니 뭐 어떡하겠어요. 그 고락이 이모 몫이지. 그러면 제가 할수 있는 일은 그 화류계 쪽일 외에는 다른 건 없나요? 내가 봤을 땐 그게 제일 적성이 맞아. 근데 지금 그게 하려고 해도 막상 조금 두려운 기가 있거든요. 그런 일도 안 모든 해봤고. 일에는 두려움이 당연히 있는 거고, 새로 뭘 하려 그러면 굉장한 용기도 필요해요. 제가 현재 하는 일은 제가 적성이 맞다기보다는 그 좋아서 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너무나 이 신도들 중에서도 실제로 많이 너무 힘들어갖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뭔지 알아요. 너무 힘들어갖고,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제가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는. 자꾸 아파갖고. 그래서 이게 업을 변경을 해야 되나 싶은 생각도 있고, 신줄이 있는 사람들은 네. 아픈 사람을 만지면 안 좋아. 이런 줄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 남편이 또, 자기 일을 하고자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과연 자기 업을 해서 되는 사주일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제가 업을 그거는 바꾼다고 아니라고 이야기했어. 제가 업을 그러면 명의라든지 모든 거는 제 앞으로 해야 되겠네요. 제가 해야 되겠네, 직접적으로. 그죠? 그쵸. 둘이 무조건, 어떤 식으로든 같은 곳에 있는 것 자체가 안 맞아. 같이 일은 아니고, 당연히.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장시하고 손시하고, 왜 같은 뭐 라인이나 아니면 같은 직종이나, 뭐 이게 이제 부부지간이니까. 너는 뭐 카운터를 보고 예를 들어서 너는 서빙을 해라. 예를 들어 음식점을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만약에 한 직종 안에, 한 건물 안에, 한 단지 안에 들어있으면 이게 네 거다 내 거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 싸움이 안 되는 거, 이거 일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발전도 없겠고 괜히 짜증스럽기만 짜증스럽고 모두가 네. 그렇게 되면 자꾸 싸우게 되거든. 이게 부부의 합은 맞나? 안 맞아. 아예 안 맞나? 네. 안 맞으니까 더 하지. 이모는 사주팔자에 이모 공주같이 대우하고 네. 떠받들면서 살아라 그랬어. 어? 네. 이런 직성이 네. 과연 이모한테 잘 맞을까? 굉장히 계속 목마르는 사주거든. 이모 네. 자체가 네. 둘이 있어도 외로운 건 매한가지고 네. 둘이 자고 있어도 외로운 건 매한가지야. 이거는 신의 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네. 장씨가 손씨한테 눌리는 격이다. 정미생의 지금 장씨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대주 같은 경우에는 머리 굉장히 좋거든. 네. 머리 굉장히 똘똘하고 고지식하고 이런 면이 있어. 네. 근데 이모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래도 괜찮지 않나? 저래도 좀 괜찮지 않나? 때로는 여유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장씨가 그 꼬라지는 안 보거든. 네.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장씨의 공주들한테 영향이 있겠고 네. 칠성의 줄을 타고난 이 새 여우들이랑 네. 어? 네. 여기에 있는 이 토끼 새끼랑 잘 맞겠어? 안 맞지? 겸사겸사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다. 그러면 이게 뭐 이렇게 안 맞는데 계속 이 부부 연을 맺고 살아가야 되는 아이들 사주를 봤을 때 네. 칠성의 또 줄이 있다는 이야기는 한쪽 날개를 잃어도 이상하지 않다는 이야기겠지. 크게 부모의 덕 없어라 했고 네. 결국에는 지네들끼리 칠랄락 팔랄락 있다가 네. 혼사 해야 되거든. 그 애 낳고 살고. 이게 굉장히 정서적으로 되게 자연스러운 한국의 여성상 같겠지만 네. 아니거든. 요새 누가 네. 이렇게 살려고 그렇죠. 하겠어. 평범하게 살고 싶지 않거든. 네. 근데 칠성이 줄이 있는 자손들은 돋보이고 싶지 네. 안주하면서 살고 싶지 않은데 자꾸 안 자진단 말이야. 부모들 네. 때문에. 네. 아시겠어요? 네. 그리고 이모는 외로울 곳자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모 혼자 있어라 하는 사주는 아니야. 장씨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가 이렇게 뭐 꽃향기가 나는 꽃을 이렇게 본다 그래도 아이 이러고 마는데 네. 이모 사주 같은 경우에는 네. 너를 꽃이라고 이야기하면 만져도 봐야 되고 네. 이러는 그러니까 조강지처 있어도 첩두라는 사주 있죠? 네. 그게 이모한테 해당이 돼. 어? 신랑이 있어도 네. 밖에 누군가를 두라 그랬단 말이야. 네. 그랬는데 머리가 막았어. 안 맞을 수밖에 없지. 그래도 이런 사주팔자를 타고났기 때문에 그래도 이모가 잘 부여잡고 살고 이렇기 때문에 이 정도 온 거지. 네. 이모가 만세 불렀으면 이 집도 크게 성불 없어. 네. 궁금한 거. 제가 그 첫째 애가 공시준비하다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접었는 상태예요. 근데 지금은 뭐 자기 일 뭐 이렇게 알바 좀 하고 지금 뭐 다음 달부터 또 잠깐 조금 이제 한 몇 달간 이렇게 알바를 들어가게 됐어요. 좀 떨어져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나중에 결국은 공기관 쪽으로 가는 거를 바라고 있고 자기 자신도 그렇게 바라고 있어요. 예, 공시 준비하다 이제 뭐 너무 힘들어 갖고 이제 손을 놔 버렸어요. 작년 말에 나와 버렸는데 지금 얘가 직장을 제대로 된 직장을 뭐 이렇게 갖게 될는지 언제까지 이렇게 얘가 너무나 마음고생이 심한데 될지 얘 같은 경우도 기질이 굉장히 또 부드러워요. 그래서 너무나 좀 안쓰럽고 해서 안쓰러워도 네. 이 만신이 봤을 때 이 무당이 봤을 때는 네. 자연스러운 거라서 이 칠성줄을 걷어주지 않으면 계속 힘들어질 거고 쌀에 이 공수는 맞는데 네. 사주팔자가 안 맞지. 지 마음대로 지금 하지를 못하니까. 네. 그죠? 네. 그랬으니까 이 칠성의 줄을 걷어주는 게 좋아. 걷어주는 게 좋고 이 지금 밑에 자손도 네. 한다고는 해. 애들이 멍청하다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죠? 네. 애들이 딱 부러지고 참 좋은 거는 맞아. 애들 네. 너무 예쁘고 좋은데 네. 중요한 거는 이 사주팔자를 떼물하고 살 건지 네. 아니면은 이겨먹고 살 건지 팔자대로 살 건지 운명을 거스르면서 살 건지는 본인들의 판단을 넘어서 가지고 부모한테 책임은 있어. 그럼 얘는 그 공기관에 들어갈 사주는 아닐까요? 맞아요. 맞아요. 네. 언제쯤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신줄이 있어서 안 맞아.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벌써 거기에 들어가도 우리 공주가 들어갔어도 안 들어갔었겠어요? 근데, 내가 한 번씩 이야기하는 거지만, 수석차석하면 뭐할 거야? 수능날 지만 교통사고 나는데. 이런 게 바로 운이라는 거잖아. 운을 가리고 있는 거는 신의 기운이고, 신의 기운을 덮어 쓰고 있으면서 뭔가 경사를 바란다는 거는 절대 안 맞는 얘기야. 그럼 이거를 어떻게 풀어줘야 되나요? 풀려면 한 가정을 같이 푸는 거지, 얘 하나만 놔두고는 아니고, 그지? 뭐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뭐 100원에 뭔가를 한다. 그러면 100원에 4명이 포함되는 거지, 한 가정이 포함되는 거지, 하나만 놓고 할 수는 없는 거야. 왜냐하면 뿌리를 따라가고, 그리고 부모의 뭔가 피와 살을 내려받은 자손인들이잖아. 그러니까 자손들을 뭔가 빌어주기 전에 부모들이 먼저 잘 돼야 되니까 그 줄부터 걷고 그래 놓고 나면 자손들을 연달아서 세트잖아요, 그죠? 내 식구가 그렇게 해주면 괜찮을 거예요. 네, 그럴 거야. 그리고 이모는 잘 생각하고 이거 내년 수 되면은 못 뺀다. 내년까지 가면 내당동에 있는 거. 원래 그러니까 그 음력으로 그러면 양력으로 보면 내년 1월 달까지는 다 접어야 된다. 정리해야 구정전이지 된다고. 그러면은 구정 전까지 다 정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안 그러면 이거 동치 뒤로 빠지면 이거 감당하기 힘들어 손해야. 제가 그 노래방이라든지 하면 이게 제가 이게 되겠습니까? 돼요? 네. 제가 크게 인맥도 없고 한데 괜찮을까요? 인맥 가지고 장사합니까? 운 가지고 장사하는 건데. 열어놔 보면 될 일이고, 어차피 공격적인 사람 아니라는 거는 알아. 아는데, 뭐 하려 그러면, 뭐, 시작을 해야지. 뭐, 판이 날거 아니야? 장시하고는 하지 말고. 그러니까. 신랑하고는 어떤 것도 하지 말고. 그리고 문서를 누구 앞으로 지느냐에 따라서 뭔가 흥망성쇠가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야. 이 집안에는. 그냥 그래요? 한 구덩이에 들어있지만 마. 그리고 네할 일, 내할일 구분해 가지고 너는 동쪽으로 가고 너는 서쪽으로 가라고. 그러면 선생님, 제가 노래방을 하게 되면 어느 구로 하면 좋을까요? 그거는 동지 지나고 올해 뭐 바짝 들은 거는 아니잖아. 일단 첫 번째는 내당동이 먼저고 내당동이 빠지면 이제 갈 거기 때문에 그때 달이나 만약에 해가 바뀐다 그러면 그 해운을 넘어서서 동지 달이 지나고 나야 방위를 할수 있겠죠. 그래요? 네. 지금 만약에 원래 구정 전에 제가 일을 현업을 접고 알아보고 가게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왜 이렇게 좀 우선적인 방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동쪽으로 가면은 뭐 동쪽으로 갈 거예요? 아니, 동쪽으로 그래도 가려면? 그쪽 방면으로 제가 좀 알아본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동서 사방을 어디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 터와 내가 맞고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어느 쪽으로 가면 흥하겠다 이러는 일은 나는 아직까지 못 들어봤다. 그러면 그게 제가 원래 설 전에, 구정 전에 이 현업을 접고 새로운 노래방이든지 제가 업을 바꾸면 그때 다시 연락을 좋죠. 드리고 좋죠. 다시 알아보고 네. 이 자리가 있는데 이 자리가 어떠냐 그렇지, 하고 제가 그렇지. 여쭤봅니다. 내가 마음에 그죠? 드는 터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 여기가 몇 번지예요? 아니면 여기가 어디예요? 그러면 몇 가지를 놓을 수 있잖아. 그럼 여기에는 이만저만 하겠다, 저기는 저만저만 하겠다. 내가 신의 기운으로 보면 내가 가지 않았는데도 느끼는 바가 있을 거거든. 내가 맞출 거니까, 그지? 그럼 거기에서 축약을 해서 보증금이라든지 권리금이라든지 이런 거 당연히 계산을 해가지고 장사를 해야지. 근데 지금 현업을 접을 때 이게 제 거를 얘는 누가 인수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게 네. 선거 있어요? 그러니까 시기를 잘 택해야 돼. 그러니까 올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거는 접는 게 나아.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저기에다가 소문을 많이 내면 낼수록 입질은 많이 오겠지. 근데 이게 지금 이 직군을 가지고 이 지금 업태를 가지고 거기가 흥하지는 않을 거라고. 누가 들어와도 분명히 바뀔 거라고. 이 모양이. 그거는 우리랑 상관없는 일이긴 한데. 그렇죠. 지금 그렇더라도 지금 현재 있는 사무실이 원래 10월 말까지예요.
이거를 그렇지 않아도 재계약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니면은 이걸 둔 상태에서 다른 일을 보낼까 싶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게 궁금했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네. 골치 아파. 더 골치 아파. 그러니까 깨끗하게 네. 하나를 정리하고 그리고 네. 또 하나를 시작하는 게 몸도 편하고 마음도 편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둘째 애가 지금 학교 다니는데 올해 8월 말에 다른 데로 네, 갈 계획이에요. 외국으로. 네. 외국으로 간다? 예, 가는데 예, 한 1년 정도 머물다가 올 거예요. 지금 네. 학생인데 뭐 어떻게 괜찮을까요? 네네. 그걸 나가는 게? 네. 차라리 밖으로 나가는 게 나아요. 아, 얘는요? 네. 그럼 다 찢어지겠다, 그지? 장씨도, 네, 공주도 찢어지고, 예, 예. 밑에도 찢어지고, 네. 엄마하고 다 찢어지네? 네네. 그러면 좀 낫네. 선생님, 근데 어떻게 남편하고 이렇게 떨어지는 걸 어떻게 아셨어요? 찢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아니, 그러면 내가 뭐 밥 먹고 사는데 뭐 내가 그냥 뭐. 아니, 예, 예. 맞아요. 예. 대수는. 지금 마지막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얘들 지금 결혼운은 있습니까? 있는데 네. 그 결혼운이 경사 네. 아니야. 아니에요? 그럼 아까 선생님 경사도 될 수 있고 충도 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렇죠. 이거는 줄이 둘 다 해당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줄을 걷어놓고 나면 네. 뭔가 배필이 들어도 네. 옳은 배필이 들겠지만은 네. 네. 얘네들이 막 감정이 기복이 있는 상태에서 에이씨만 시집이나 가버리자 네. 아니면은 나는 이렇게는 못 살았으니까 네. 나는 내 새끼 키워가지고 이렇게 살면서 사랑도 주고 하면서 살아야 돼. 둘 다 틀려. 그러니까. 그게 맞을 수도 있고 아니다고도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네. 말 그대로 O이면 X야. 네. 그 길은 가대. 네. 누구 만나서 어떤 인생의 고락을 맛볼 줄 알고 아니면 누구를 만나가지고 어떤 인생에 네. 정말 행복을 느낄 줄 알고 이건 신의 줄에 있는 사람들은 양날의 검이기 때문에 이 네. 신줄 걷어줘. 걷어주면 좋은 배필 만나가지고 네. 괜찮을 거니까. 이게 팩트거든? 네. 아시겠죠? 네. 그랬으니까 그거 장시하고는 다 해가지고 다 알아서 하고 네. 그런 거 가지고는 뭐라고 할 일이 아니야. 기다 아니다고 할 수 없어. 왜냐면 이미 궁합이 안 맞는 상태에서 여기까지 끌고 온 거는 이모기 때문에 네. 이모가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난 이모를 응원할 거지. 네. 이렇게 하면은 잘못된다. 이러면 일은 없어요. 그래요? 네. 대시요?